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여주 정동면의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면서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 기온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36도, 강원도 정선도 3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김우진 등 한국 남자 양궁 선수들이 개인전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자 양궁의 임시연은 어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우리 대표팀 첫 3관왕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순창에서 만취 상태 20대가 몰던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휴가 온 3남매가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만취 운전자가 몰던 SUV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팀원과 위메프 환불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액이 큰 여행 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여전히 보류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판매사들이 상품을 회수하면서 해외 직구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도 여주의 최고 기온이 6년 만에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기록이 41도였으니까 불과 1도 차이였습니다. 또 40도에 육박하는 지역도 많아 전국이 말 그대로 찜통 속에 갇힌 것처럼 펄펄 끓었습니다. 오늘까지 1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는 관중 4명이 더위로 쓰러져 이송됐습니다.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렬하는 햇빛을 피해 그늘에 자리 잡은 노인들이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등으로 땀이 다 젖어요. 정신을 잃기가 딱 좋습니다. 그 온도가. 오늘 경기 여주의 전동면은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아 6년 만에 40도대를 기록했습니다.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대까지 오른 것은 총 8번으로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도 관중 4명이 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도심은 보행로 옆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더 뜨거웠습니다. 실외기 앞을 지나가면 이제 더운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솔직히 조금 기분은 좀 안 좋아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관에 뿜는 열기의 온도를 직접 재어보니 42도에 육박했는데요. 가림막이 없어 후끈한 열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과열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런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물놀이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명 계곡에 직접 가봤더니 술판이 벌어지고 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하는 등 안전수칙은 아예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리는 국립공원의 한 계곡입니다. 높이가 3m나 되는 바위 위에서 사람들이 경쟁하듯 물로 뛰어내립니다. 다이빙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안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계곡은 밖에서 보기엔 얕아 보여도 곳곳에 2m가 넘는 깊은 곳이 있어 위험합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다 남은 술을 계곡에 버리고 일부는 취중 물놀이까지 즐깁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이미 뒷전입니다. 조금은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한 잔은 마셔도 평소에 수영을 가지니까. 해수욕장과 달리 계곡은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물놀이하다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순창에서 만취한 20대가 몰던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3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모두 사촌관계의 가족이었는데요. 인천에서도 만취 운전자가 몰던 SUV가 사고를 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전북 순창군 인계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탑승했던 20대 여성 1명과 1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이들은 사촌 관계로 휴가철을 맞아 순창에 사는 이모와 삼촌 집에 놀러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음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떨어진 건 아니고 편도 1차로 도로인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대편으로 가 있었죠. SUV가 문이 열린 채로 하단에 걸쳐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SUV가 주차된 1톤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적재함이 사고 충격으로 열리면서 실려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이 길가로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 텐데 공공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일명 따릉이 폭주족들이 있습니다. 주로 10대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이 오늘 저녁 서울 도심에서 집단 폭주를 하겠다 예고했는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따릉이 자전거 한 대가 인도를 빠르게 달립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위험천만한 고개 주행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채 자신들을 뒤쫓는 경찰차를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따릉이 폭주 연맹, 일명 따폭연이라고 자신들을 이름 붙여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벌이는데 주로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따폭연은 오늘 저녁 6시부터 서울 성수와 용산 강남 일대에 모여 난폭주행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파악한 경찰은 즉각적으로 경고한 뒤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이카 순찰차가 지금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조로 그 기동대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고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집중 단속할 수 있게끔. 각 권역별로 일선서 경찰과 지역 경찰들이 단속에 동원됐고 다행히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도로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형사들 팔에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그제 새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A씨입니다. A씨는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손을 휘저으며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저질러셨습니까? 안 몰라요.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A씨는 당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를 하고 보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깨웠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도주한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근처 골목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2% 넘는 표를 얻어 연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최고위원은 전남 지역 현역인 민영배 후보가 1위로 올라서며 당선권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 텃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에서 83.61%, 전남 지역에서 82.48%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86.97%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방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쌀값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대체? 전북에 이어 두 자릿수 득표를 이어간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 11.49%를 기록했지만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호남 당원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셔서 하여튼 힘을 많이 얻었고요.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변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 있었습니다. 광주 현역 국회의원인 민영배 후보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27.77%와 21.68%를 얻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하위권에 머물렀던 민 후보는 김병주 후보를 제치고 당선권인 5위로 올라섰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대역전의 태풍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경기 지역에서 순회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회팀 안보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딸은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할 강성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고 한딸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난 전당대회 내내 흰 티셔츠를 입고 따라다니면서 한동훈 대표에겐 환호를, 한 대표 비판엔 야유를 보내며 분위기를 이끌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빗대어 한딸이라는 신조어로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한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지난해 12월인데요. 예. 한동훈 대표 팬카페 위드훈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선 직후 2만 명에서 현재 9만 2천 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가입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고 또 이번에 좀 개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네, 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비판받는 것은 이들이 반대파에 대해 문자폭탄이나 댓글 테러 등을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최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가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지자들이 SNS에 몰려가 사퇴하라는 댓글을 달면서 정 전 의장이 계정을 아예 비공개로 바꿨는데요. 한때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어제 민주당 개딸만큼이나 극성스럽고 소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단 저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개딸 같은 행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 강성 지지층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이재명 1극 체제 타파를 내걸고 당권 도전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연일 일부 강성 개딸들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은 강성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최대 개파 모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전두환 정권 시절 하나회에 비유했습니다.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점령하고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회의 측은 아무리 지지율 재고를 위한 말씀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봤지만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까지 당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 26.47%에 불과합니다. 텃밭 호남에서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왔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은 48.5%였습니다. 일찌감치 어대명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당 내부 반응도 냉랭한데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대표는 이재명이고 최고위원은 누가 나왔냐면서 어차피 다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투표 동료에 나섰는데요. 최종 투표율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거죠? 네, 내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낼 예정인데요. 지난해 여름 생각해보면 군부대, 전통시장 방문 등 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안이 워낙 많아가지고 온전히 휴가를 즐기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휴가 기간이나 일정도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국정 상황이 따라 달린 건데요. 더욱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사법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도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전자결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불러온 만큼 미국 대선에서는 TV 토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매체에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기존에 합의된 방송사에서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자마자 첫 TV 토론은 방송국을 두고 해리스와 트럼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SNS에 해리스를 9월 4일에 보지 않으면 아예 안 볼 것이라며 TV 토론 최후 통첩에 나섰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TV토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TV토론도 하지 않겠다고 공격한 겁니다. So we have to work hard to define her. I don't want to even define her. I just want to say who she is. She's a horror show. She'll destroy our country. 해리스 부통령도 곧바로 SNS에 어떻게 특정 시간과 특정한 안전장소로 바뀔 수 있는지 재미있다며 트럼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보수 매체 폭스뉴스가 아닌 9월 10일 ABC 주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I'm ready to debate Donald Trump. I have agreed to the previously agreed upon September 10th.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사퇴의 합의가 깨졌다는 주장과 원칙대로 기존에 동의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박입니다. 이처럼 신경전이 거센 이유는 관심이 커진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폭스뉴스, 해리스는 ABC 방송으로 서로 우호적인 방송사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AP 통신은 좁히기 어려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올해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하마스 1인자 하니예가 암살당하고 중동 정세는 살얼음 판입니다. 이런 상황이 못마땅한 바이든 대통령이 하니예 사망 다음 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헛소리 좀 작작하라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 암살 사흘 만에 이란이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 아말리아트 테러리스티 보쉘리케 파르토베예 쿠타흐 보르드 바 사레 장기 후두드 7 킬로그람이 함라흐 바 인피자르 샤디드 아즈 카리제 마흐두데예 이스티그라리예 이가마테 미흐만안 수라트 기레프테 아스트. 이번 암살은 이스라엘이 설계했고 미국이 지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니예 암살 다음 날 언짢게 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하니예 암살이 휴전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헛소리 좀 작작하라며 거친 표현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독재 행보를 강화하더니 급기야 이란을 자극해 전면전 위기를 키우자 바이든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Do you think Iran will stand down, sir? 이르면 5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이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걸프 국가들과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방문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즐거운 가족여행 대신 이 더위에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F 사태의 피해자인데요. 팀원과 위메프의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액이 큰 여행 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입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판매사들이 상품을 회수하면서 해외 직구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체감온도 35도의 폭염 속에서 TMF 사태 피해자가 결제대행사 본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족 여행 상품으로 900만 원이 넘는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불안하죠. 우린 안 해주는 건가? 지금 뭐 여행도 못 가고 있고 2주 동안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 카드사는 결제대행사에서 환불 신청이 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결제대행사는 여행 일정이 확정돼 결제가 이뤄진 만큼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환불 주체를 따지는 절차가 이어짐에 따라 상품권과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해 중국산 로봇 청소기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중국 판매사들이 상품을 회수하면서 돈만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린 시간도 있는데 물건을 안 보내주는 상황이라 이제 PG사에서는 배송 중인데 우리가 환불 왜 해주냐.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와 결제 대행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의정 갈등 7개월째입니다.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개원을 하거나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간 수련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문까지 닫고 있어 의료 공백 우려는 커져만 갑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한 전공의 수백여 명이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강연 주제는 정형외과 초음파 이론인데 사실상 전공의들의 병원 개원을 돕는 겁니다. 의사협회와 공조하여 개원과 선생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을 이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보자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를 모집한 지 2시간 만에 자리가 다 찰 정도로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2시간 만에 250분이 차가지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 몰랐습니다. 지역 의사들도 개원에 대비한 실무 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아예 해외 병원으로 가려는 전공의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떠나겠대요. 똑똑하니까 미국 가면 환영받거든요. 전부 미국 의사 시험 친다는 거예요. 다 떠나요, 다. 실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률은 1%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이 저조하면 의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혁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긴 역부족이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만큼의 정성이 필요한 반려동물과의 생활. 특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을 못하니 그럴 때 걱정이 클 텐데요. 요즘은 AI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반려견 눈앞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자 앱이 눈을 스캔합니다. 잠시 뒤 반려견이 유루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눈물과는 다르다고 감지된 이상징후는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치아를 찍으면 치주질환, 걷는 모습을 촬영하면 관절질환까지 진단하는데 이 기술에 AI가 적용됐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위해 반려동물 질병 관련 250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수의 전문가 검증까지 거쳤습니다. 한 10년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의외로 사실은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앱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몸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업로드하자 심장 크기에서 문제점이 포착됩니다. 전문가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심장 크기를 AI 판독을 통해 15초 만에 측정하는 겁니다. 반려견에 집중됐던 초기 진단 서비스가 반려묘까지 확대됐고 흉부와 복부 등 47종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 호주와 북미 진출에 이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거는 되게 확실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땐 좀 크로스 체크 개념 AI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한다면은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데는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족 인구만 1,500만 명 시대. AI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테크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전기료 걱정이 되면서도 그렇다고 에어컨을 끄기는 또 어려운 날씨입니다. 올여름 전력 소비가 역대급일 거란 전망인데요. 특히 폭염이 지속되고 휴가를 마친 산업계가 다시 조업에 나서는 이번 주가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입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에어컨과 선풍기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덥지는 않지만 습하고 해서 에어컨을 켜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또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켜야 되고 그러니까 제습하고 또 냉방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계속 틀어놓고 있는. 지난달 말 전국적인 장마가 끝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에어컨의 경우 지난 2주간 매출은 작년에 비해 15%가량 늘어났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찬바람이 소비자를 붙잡는다고 생각하고 문을 연 채 영업하는 상점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기준 원전 생산 전력의 7% 수준을 담당한 신한울 원전 1호기의 고장은 전력 수급 관리의 부담 요인입니다. 전력 당국은 긴급 설비 점검에 들어가며 산업계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후 5시나 6시 사이에 하절기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예비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최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여름 전력 수요 최대치인 93.6기가와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 중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먹는 것도 건강하게 바꿔야 하는 걸 아는데 실천은 참 쉽지가 않죠. 최근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쓸개와 췌장에 과부하가 걸려 망가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콕콕 쑤시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70대 환자. 결국 담석증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찌르고 좀 아프고 그래서 검사를 여기서 한 결과 혹이 있다고 그래요. 암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고 보니까 담석 돌이더라고요. 장 씨처럼 쓸개와 췌장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쓸개에 담석이 생긴 환자는 5년간 약 25% 늘었고 췌장암 환자도 5년 동안 3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쓸개와 췌장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원인은 기름지고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소화할 때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즙이 지방 덩어리를 쪼개고 췌장이 분비하는 효소가 지방을 분해해 흡수합니다. 지방 비중이 높은 식단은 소화에 관여하는 쓸개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쓸개와 췌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게 특징인데 위쪽 배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유 없는 소화 불량에 황달까지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쓸개와 췌장에 생긴 암은 위나 대장 등 다른 소화기관보다 낫기가 어려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몸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 시에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 주사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후가 안 좋고 또 재발도 잘하고. 의료진들은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줄이고 굽고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태풍에 이은 폭우에 한쪽에선 산사태가 벌어지고 다른 쪽엔 펄펄 끓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재난 영화라고 믿고 싶지만 중국의 실제 상황인데요. 곳곳에서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피해도 심각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마을이 온통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어제 오전 3시 30분쯤 쓰촨성 캉딩시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흙이 마을을 덮쳐 4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으며 9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마을을 지나는 다리가 무너지며 차량 4대가 강물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10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또 동북지역 최대 하천인 랴오허강의 수위가 올라가며 당국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加强这个人员的力量，打草，把这个我们大堤的引水面和背水面，这个一些杂草处理，巡堤人员更好的发现有一些大堤的薄弱环节，我们第一时间进行上报处置。 태풍 개미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후난성은 1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만 우리 돈 1조 1,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남부 상하이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며 지난주에만 두 번이나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走了一会儿，哎呀，浑身是汗，先坐着歇一会儿吧。 空气反正也挺热的，反正上阳光里更不行。 상하이 기상대는 당분간 4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휴일인 오늘 그야말로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경기 여주시는 낮 기온이 40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동안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건 2018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서울도 36.2도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내일도 폭염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건강관리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이따금씩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씩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은 28도에 머물면서 1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